지금은 저렇게 돌만 닦고 계시지만 옛날에는 사업가가 꿈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유학 준비할 때였는데 사고를 크게 쳐서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버렸어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버리라는데 어떻게 그래요? 제가 유학 가면 가족들 뿔뿔이 흩어질게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마 그때 유학을 갔으면 큐레이터로 관장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작가로 만났을걸요? 라이언 골드처럼 엄청 까칠한 작가. 괜찮아요? 짱짱짱. 작가로 살 수 있는 태도? 짱짱짱짱. 그냥 가끔씩 울면 돼요. 미련이 막 밀려오면 그냥 술 엄청 먹고 그리고 울고 그럼 괜찮아져요. 그러다 보면 웃을 일 생기고 그러다 보면 행복해지기도 하고.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동미가 집에 왔는데. 동미? 동미가 집에 와 있대? 응. 이건 가면 간다 말을 하고 와야지. 야, 근데 동미 온 게 왜? 채움 관장을 데려왔대. 사자를 데려? 우리 집에? 미쳤나 이게. 스키치 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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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치. 언니 저 비비. 어떻게 둘이 같이 와? 1층에서 만났어요. 네 걸음 떠이. 손님 무슨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오래 붙잡았어. 아구 잠들 정신 좀 봐. 가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요. 네, 잠깐만.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 매거진 모먼트 편집장 남세현이라고 합니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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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년년 보기 년년. 편집장님 인터뷰 요청하러 오셨구나. 안 그래도 미술관으로 찾아갈 생각이었는데 여기 계시다 그래서 급하게 부탁 좀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좋은 예술 잡지예요.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그러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저기 이거 아까 잘 먹는 반찬 조금씩 샀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관장님 또 와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뭐 감춰? 응? 여태 굶었어? 언니 걔 밥 그만 주라니까. 잘 가요. 꼭 또 와요. 죄송해요. 저도 부모님을 그렇게 볼 줄은. 불편하셨죠? 불편했다기엔 너무 잘 먹지 않았나? 그러게 엄청 드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진심으로.